진짜 출가로 엔조인 웃음 사냥꾼 민수 씨와 라라 씨 사랑하는 엔조인들과도 만나고 유튜브 팬페스트 MC도 맡은 오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나라 씨와 민수 씨. 저희가 역조공을 하기 위해서 선물들 준비했어요. 요즘 엄청 핫하다는 스탠리를 시켰는데 색깔이 랜덤이에요. 왜냐면 한 색깔 30개 절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 골랐다. 너무 예쁘죠. 제가 잘 쓰고 있는 선쿠션, TVSMR 할 때 해주는 마스크팩. 엔조인 덕분에 우리가 광고했던 제품들 우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주고. 사비로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들도 있어요. 센스 있게 부채. 와. 부채도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또 출출해 안 출출해 기다릴 때. 출출합니다. 루코아임이랑 찹쌀병 가루 하나씩 마이구미도 하나 넣고. 요리 예쁜 게 요 맨 밑으로 가게 이렇게 안에 넣어주세요. 좀 어려운데. 도미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이렇게 얘네가 맨 밑으로 가야 돼. 이거는 맨 밑이라도 예쁜데 자기는 뭘 어떻게 돼요? 훅 들어온 주전 멘트. 마이쭈가 맛을 네 개를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같은 맛 두 개 들어있으면 섭섭하다. 이렇게 간식까지 이렇게 채워 넣으면 짜잔. 진짜 푸짐하다. 임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부르고 이러면은 팬분들 만날 시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봐주시는 거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신 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요즘 댓글이 좀 줄었어.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좋아요도 부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 만나요. 안녕. 자 오늘 유튜브 팬페스트가 안 했나? Yeah, let's go. 떨려요. 약간 여기 심장이 지금 유튜브 팬페스트의 MC를 맡아 더 긴장된다. 오,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 틀려도 돼. 오. 내가 머릿속에 대본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소리 해도 그냥 내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은가 보다. 갑자기 떨리네. 어젯밤 하나 떨려. 라라 불안이 라라 걱정이 라라 옆에 내가 서 있을게. 근데 네. 생목으로 보는 건 나는 생목이 아니라 호흡을 쓴 거지. 이해할 만해. 오. 이해할 만해. 오. 비싼 차 태고급 시간으로 긴장 풀어주기 성공. 민수가 골랐어. 갤비랑 갤비랑. 어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너무 헤비한데? 가격이 헤비해. 들켰네. 정확하다. 여기 맛있을 것 같아. 입맛이 없어서 먹어야 돼. 오 감칠맛 좋아. 헤비한 가격만큼 맛있는 설렁탕. 리허설 준비 중인 엔조이 커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떠올랐어요. 어떤가요? 서머. 오우 핫 서머 핫 서머. 뒤통수에도 느껴지는 떨림. 근데 가끔 저거 안 넘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리허설 때만 하고 본방 때만 원래대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멋있는 인이어 체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이스 셔츠 전인데. 3, 2, 1. 나라 씨도 살짝 버거운 친화력이다. 이래놓고 이래놓고 오늘 호텔 가서 미니 왕관 벗어주실게요. 땡큐 아이스. 기빨렸어. Are you okay? 아니야. 아니야. 두 장 남았어요. So wait please. 당장이라도 자리를 뜨고 싶은 민수 씨. 또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네네. 저 옆에 Rise가 있어요. And get the siren. 자 이거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번 딱 해주시고 그 다음 땅땅땅 되게 이게 더 재밌겠어.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괜찮아요. 되게 봐봐. 뿜뿜뿜 빼 앉아 같이 유건 좀 해주세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아 잘한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민수 NG 한 세 번 납니다. 아 세 번. 아 이거 진짜다. 맞췄다. 뭐가 안 맞는데. 오, 잘 맞았어.
하얗게 불태웠다. 사진 찍는 민수 씨와 라라 씨. 배터리 충전 안 된 것 같은데. 블루투스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아, 아니 괜찮아요. 고생했습니다. Kiss my nip. You know? Kiss my nip. Why? 우주가 자신감 주머니인 듯하다. 와, 뭐가 열려? 저기요. 창문이 열린다.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와. 여기서 볼 수 있어. 뚜쪽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 볼 수 있어, 우리 아까 했던 거. 아니, 욕조가 대박이야. 우와. 자기야, 나 여기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아, 우리 자기 곱하기 30명이 들어가겠네. 여자 4명도 들어가겠다. 오, 진짜 크다. 대박. 드디어 조금만 있으면 우리 팬분들을 만난다. 예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예스. 짜잔. 포카. 수요 없는 공급. 수요가 없어도 어쩔 수 없어. 난 공급할 테야. 나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 또 침대 셀카를 찍어서 주고 싶습니다. 거절해도 될까요? 공개하지 않은 모습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아 생각보다 놀랄 것 같아. 맞다. 네. 그래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엔조잉들에게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행운의 포토보죠. 그런 기운을 주는 그런 그냥 참 이렇게 행운 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주는 아 오케이. 자 아이돌들만 한다는 팬들이 원하는 복근 아닐 수 있어. 민수 씨는 지금 행운을 담는 중이다. 웃긴데? 어쨌든 행운이다. 오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엽다. 어 귀여워. 잠깐만 나한테만 귀여우면 어떡하지? 맞다. 아 웃겨. 이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좋다. 느낌 있어. 기다려봐. 오 나온다 나온다. 짜잔. 우리 엔조잉에게 줄 랜덤 포카 완성이요. 여러분 민수 거 갖고 싶죠? 하지만 15개밖에 없다고. 무려 한정판 포카다. 그리고 이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제 네. 또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밤새 연습 들어갑시다. 네. 나 이제 이걸 안 보고 외워가지고 앞에 보고 하는 연습. 그래 그래 그 연습. 자 이렇게 운동 크리에이터 네 분이 모여가지고 너무 연습해서 이제 거의 외웠다. 보여? 주세요. 좋다. 이래봐도 이거 3일 동안 연습했어요. 언제나 연습은 후회 없이. 왠지 알아요? 이게 다 카운트가 되고 있어. 맞아. 나중에 이거... 더 큰 무대 더 내일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내 성장이 가는 길이야. 괜찮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만 있을 뿐. 엔조잉에게도 실패는 없습니다. 엔조잉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잘 자요. 다음 날 오전 스태프분들 커피를 사러 가는 민수 씨. 하나, 둘, 셋. 라떼가 라면 떼 그릇인가? 아이스 브레이킹에 실패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한다. 시간 시간. 아 알아. 민수 씨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미녀와 야수 컨셉의 드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멋있는 또 턱시도를 딱 미녀와 야수 컨셉으로 우와. 이렇게 왜냐면 결혼식에서 제가 이제 예쁘게 드레스 입고 민수가 이제 턱시도 입었으니까 지금 바꿔서 1년 지났으니까 네. 민수가 3년 전에 또 팬미팅에서 팬들 앞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줬잖아요. 3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역대급을 준비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 씨가 도착했다. 나라꼬 오늘 여기 뒤에 놨을 것? 네, 고맙습니다. 어, 이거 옷이랑 가까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응? 오늘 자기 입을 의상도 예쁘더라. 그렇지, 진짜 화려하지? 응. 일부러 화려한 걸로 했어. 디즈니 공주님 같지 않아요? 어, 이뻐. 자기는 어떤 거 입어도 잘 어울려. 민수 의상 봤어요? 나? 응, 깔끔하던데? 어. 그때도 입어봤을 때 그 뭔가 딱 맞아가지고 나도 평소에도 저렇게 입고 싶어. 이야, 헤이. 민수 오빠 인사해주세요! 살금살금 본인의 턱시도를 꺼내는 나라 씨. 속일 생각에 광대가 벌써 35층이다. 다 됐나요? 오늘 엔조잉 여러분들에게 상큼한 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다 됐어.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침대 속으로. 민수 왔자 이 양. 오, 나의 공주님. 고장. 어머, 쟤 뭐야 이게? 결혼해줄래?
우리 결혼한 상황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결혼은 가짜였어? 오늘 팬들을 위해서 응. 어! 잠깐만! 야! 민트를 위해 준비야! 아! 상황 파악 완료 최고의 드레스 이게 내 거야? Beauty and the Beast 근데 이게 왜 맞아? 이게 내 옷인데? 이거 제 옷이에요 진짜 이게 내 옷이라고? 네 안 돼 왜? 아 진짜로? 진짜 안 돼 왠 줄 알아? 왜요? 봐봐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도 안 있어 까꿍 아 내 눈 안 돼 나는 괜찮은데 팬분들이 놀라운 거 봐 진짜 나는 괜찮은데 느낌만 보고 오자 나 진짜 들어봐 나? 한번 입고 와 우리 성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왜 갑자기 집사가 됐지? 흑집사인가 레베카 캔버스 부인 지금 여기 있듯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는 그대 레베카 나의 두려워 어서 돌아와 안 돌아가 여기 맨돌리로 싫어 레베카 레베카와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새침대기 민녀공주의 등장 Gorgeous Beautiful 괜찮아 이게 맞아 근데 네, 빨리 가 이제 가면 돼 이제 네 침가 신고 조금 아니, 과하게 시원한 등짝이다 아, 근데 그 뒤에 그 코르셋 꽉 조여주시고요 네. 누가 뒤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줄리엔강 형이 여기서 누르고 있어 그래서 숨을 20밖에 못 쉬어 딱 그 비유가 딱이다 오 너무 예쁘다 신부 대기실 같아요 내 결혼식에 온 걸 환영해 내가 추임금 얼마 했어? 지집에 내가 지때 30 했는데 옐라는 머슴하다 1번 됐어? 2번 어 예쁘다 위풍당당 우람한 뒤태 진짜 공주 은수님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 못했어요 어떡해 뭐야 저보다 프린세스 어떡해 뭐야 은수님은 인어 컨셉이잖아요 네, 저 인어가 아니고 인어 공주요 인어 공주요 네, 안 되세요 저보다 예쁘지만 절대 안 되세요 공주들의 기싸움이다 예쁜데 공주보다 이게 나아요 목재세 걸리네 소섹시 자, 괜찮아? 조금 더 좀 미안해 저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한테 좀 미안하다 은근히가 봐 미치겠어 사뿐사뿐 은 실패 네, 예쁘다 의전 촬영 너무 좋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 태어나 처음부터 맞아요 우와 몇 대야 근데 자기야 자기도 너무 예쁜데 오늘 진짜 고급스러운 위대한 저택의 개츠비 같아 야래 어머 it's good 못 말리는 아가씨 레드 카펫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엔조이 커플입니다 맥섬 노이즈 야 먹어라 우리 공주님과 왕자님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244만 명의 인기 크리에이터인 동시에 유튜브 페페 스토리아 상큼한 버스까지 생각보다 길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예 아이고 또 예쁘게 드레스까지 에? 저희 커플의 손민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등근육 한번 등근육까지 예. 야. 그렇게 정성을 다한 레드카펫이 끝났다 머리 꺾고 하나 찍어도 되죠? 네네네 머리 꺾고 하나만 찍을게요 다른이의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민녀공주님 변수석으로 변신을 합니다 팬들을 위해서라면 허투루 하는 게 없다 아 조심해 날 잡아 나 없어 팬분들 소중한 우리 팬분들도 소중합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은 그런 소리 질러 맥섬 노이즈 엔조이 나 다리 길어요 아 당신이에요 어머나
왜? 언니 오빠들 때문에 많이 버텨가지고. 어머나 잠깐만. 아니야, 나 따라온단 말이야. 살아있는 게. 어, 어머나. 나 왜 그래? 언니 오빠들이 많이 웃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언니 오빠 울리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왜 시작부터 울려 그래? 울리면 안 되는데. 힘들면은 언제든 얘기하고,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버텼어. 아이고, 잘했어. 너 잘했어. 언니 오빠도 영상 보고 왔잖아. 어머나! 잘했어. 떨어지는 건 없다. 왜냐면 떨어지잖아? 그 떨어진 거 붙기 위한 그거 하나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오빠 개그맨 아홉 번 떨어진 거 알지? 언니, 언니 오빠가 삽이 다 털어서 스탠리 텀블러랑 언니 오빠가 쓰는 거 다 준비했어요. 장기계랑. 바쁜데 어떻게 왔어? 어떡해. 손목을 왜 다 그러니까. 제 테니스 친다고 테니스. 오늘도 오빠가 제일 멋있어. 언니 덕분에 내가 이따가 또 오빠가 앞에 보는 게 나아요. 은근스러워. 열심히 붙였어. 얼굴 이만해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무슨 일이야? 그래서 우리 뒤로 쓰고 앞으로 조합해요. 조합. 언니 오빠 한번 해볼까? 챌린지의 안 좋은 예시. 좋은 예시. 어 너무 잘했어. 이크. 언니 외웠어요? 저번 주부터 외웠어요. 한 번의 성공. 최고! 한 달 전부터 연습할 걸 그랬다. 안 들으면 안 돼. 저 제 맛에 사는 사람이야. 좋아요. 좋아요. 착하다.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혼자만 고개 방향이 다르다. 아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차윤 양. 오, 잘했다. 와 잠깐만. 어머 잠깐만. 왜? 내가 무대를 좀 찢은 것 같아. 아 깜짝이야. 나 지금 금이 좀 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오빠 나 실물이 너무 눈이 부셔서 조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어제 냉난할게요. 정말 고마워. 더 맛있게 먹게 스피드 생각하면서. 너 왜 안 가? 너 여기 봐. 분위기가 좀 아 그래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멀리 안 나가. 그래 그래. 민수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감사합니다. 어느새 꽉 찬 관객석. 지금 이 현장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Oh my god. 몰라요. Hello guys, where are you watching from right now? Please watch by chatting together. 파이팅! 내가 도시. 엔조이 함께 해줘. 연습 또 연습. 나는 오늘 라이언 고슬링이. 나는 오늘 라이언 고슬링이다. 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오늘 한번 웃긴다. 심장아 뛰지 마. 심장 안 뛰면 죽어요. 민수 씨 드디어 시작이다. 유튜브 BBS 코리아 2024 라이브 쇼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면서 재치 있게 풀어나가는 두 사람.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자꾸 입이 말라오는 나라 씨. 끝났나? 기도 뭐라고 하셨어요? 무사히 끝날 수 있고 나라가 가장 사랑스럽고 잘하니까 잘 알 수 있게. 역시 사랑꾼 민수 씨. 나 또한 사랑스럽고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응원해주는 엔조잉 덕분에 더 힘이 난다. 좀 긴장이 풀리신 것 같은데 이제 풀렸어. 반 하니까 풀렸어. 여러분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대에서. 얼마나 티나냐 안 나냐인데 아직도 많이 나나. 뿌이뿌이뿌이. 상큼과 시큼 사이 어딘가. 나라를 향한 내 맘 동그라미. 어느새 앞으로 전진.
거북목 두렵지 않은 덕심. 왜 계속 안 보세요? 제가 여기 대본에 인천 앞바다에 인어공주가 나타났다가 있거든요. 어떻게 살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죠. 과연 인천 앞바다에 인어공주가 나타났다! 아이고 뚜쪼가 인어공주가 나타났다! 살리는 걸 실패했어요. 뒤에 미니어가 떨어져가지고 마영 상황에서 호흡을 3단으로 세게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답니다. 성장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아리가 많이 묶여 계시니까 종아리를 가볍게 아니 살짝 어깨로 여기를 잡고 위로 올려. 오, 잘 맞췄습니다. 응 아니야. 네, 진짜 벌써 끝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시간 좀 끌어달라는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 유튜브를 시작하자 거의 7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백테스트 왔을 때는 관객의 입장에서 팬분들 즐겼고요. 청소자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지금 방송 때도 저희 이렇게 MC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가 된 것 같나요? 안 됐군요. 지금 시력 때문에 너무 지났나요, 여러분? 네, 이거 뭐, 그래요. 돌발 상황 이해 할 만에 좋습니다. 특별한 굿즈, 힙색의 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으신 거! 내가 제일 특별한 날. 여기 우리 손 안경 끼시고. 제가 전화번호 전화할까요? 전화 가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신 거. 4주년이에요. 저희는 10주년 언제 지났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무사히 마지막 멘트까지 훌륭히 해냈다. 팬분들이 있어서 저희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엔조이 컴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김나라 씨 이제 맥주 마시러 간답니다. 6리터 마실 거야. 나라 씨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14리터 마실 거야 혼자. 다 뒤졌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야 드라큘라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난이수를 해가지고 약 한 시간 후. 반면 민수는 만취 상태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언제 갈 거니? 빨리 가 지금. 한 시에 가자. 또는. 감사하게. 시켰어? 아니 안 시켰는데 갔다. 아 취해 보여. 아니 하와이에서도 그랬잖아요. 맞아. 오늘 와준 엔조이들이 다 뭔가 이를 보고 더 좋았다고 해서 더 힘이 났어요. 내가 더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더 행복하게. 엔조이 당신의 운동 파이 치얼스. 감사합니다.